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또 많네요. 8.15. 8.15. 8.15입니다. 어디? 우리. 해방, 일제신지 통치에서 해방된 날이죠. 네, 맞아요. 그, 이 8.15. 대체 이 북한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8.15를. 북한에서는 8.15 조국 해방의 개념이 대한민국하고 달라요. 개념 자체가. 김일성 항일 빨치산. 빨치산이 해방시켜줬다고 딱 네. 말해요. 이게 70년대 이후에 자라나서 교육받은 애들은 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나는 55년생이거든요.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소련 군대가 해방시켰다. 이렇게 배웠어요. 구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그 소련 군대 역할이 아니고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쓰는 바람에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멀것 같은 광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걸 다 다물어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 군대에 의한 해방이다 해가지고 그 행사를 8.15 기념 행사를 좀 크게 가졌댔어요. 그런데 70년대 김정일이가 올라앉은 1974년부터는 이 점점 축소돼서 8.15 해방, 그저 8.15 날 하루 쉰다, 요 개념이지 크게 무슨 주민동원하고 뭐 하는 정치 행사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기 띄우는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미군이 해방시켜줬다 그죠?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달라요. 오늘날 북한은 김일성이 해방시켰다고 8.15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미군이 미국에 의한 일본의 패망 촉진, 그래서 해방이라고 보잖아요. 네. 이 개념부터가 달라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비전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김일성이가 해방시켜줬으니까 자주 독립국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미국이 해방시키고 오늘날까지 미국에 앉아있기 때문에 미제 식민지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한미동맹을 식민지로 깔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가슴 아픈 거는, 그런 스토리가 있네요. 대한민국에서도 작년 말까지도 내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사람을. 그래서 내가 따졌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합중국이 임명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 다 미국에 들어와서 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 미국에 와서 조작질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시오, 식민지 개념이나 알고 말하시오. 내가 그래놨거든. 네, 명쾌하시네요. 그런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독립국가예요. 우리가 한미동맹은 안보상 동맹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공산 북한이 있지, 공산 중국이 있지, 구소련이 있었지, 이 모든 데서 이 자유체제 수호를 위해서 미국과 맺은 동맹이에요. 근데 북한의 위정자들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고 오늘날까지 깔고 앉아있고 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라고 오늘날까지 줄무장창 선전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보고도 그러잖아요. 미국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끼리 하자고. 그러잖아요. 체제라는 장벽을 놓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오늘날 표면적으로 볼때 대한민국 안위와 번영의 기틀은 한미동맹이에요. 안보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은 한미동맹입니다.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국익과 안위와 보위를 위해서 하는 합동훈련이다. 합동훈련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생명선은 한미동맹이에요. 오늘날 북한의 생명선, 부득이 대외적인 생명선이라고 하면, 대한민국만 놓고 볼 때는 생명선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 민족끼리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 진짜 미국하고 맞서기 싫어하는 나라들이에요. 한반도에서 북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 주변 나라는 명분도 없어요. 미국 때문에 다 핵도 개발하고, 미국 때문에 미사일도 개발하고, 미국이 남조선에 있기 때문에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하니까 한미동맹은 엮여 있는 거예요. 탯줄이 대한민국과.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얘들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거는 김일성이가 6.25 전쟁 한번 제멋대로 일으켰다가 혼났거든요. 스탈린이 무기 대주겠다 그래서 시작해서 밀고 나간대. 그때 미합중국 유엔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무기지원을 딱 끊은 거예요. 쫙 나가다가 딱 끊은 거예요. 그래서 후퇴에 들어간 거예요. 장보 아식보총 10만 종, 탱크 얼마, 비행기 얼마, 방독면 몇 개, 몇 개, 이거 다 주겠다고 조약까지 다 있어요. 내 숫자가 좀 약해요. 그거 조약에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구소련이. 그러다 나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간 군들은 그 저게 그 무기가 다 파괴되고 할 때는 조약한 무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락동강까지. 그래도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그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소련도 미국 눈치를 보느나 미국이 휘저으면 개인 못하느나 뼈저리게 하는 거예요. 중국은 1948년 10월 10일 국가 건설을 그 선포해 나라예요. 가고 금방 해가지고 이제 대만 장교에서 이게 다 정리가 끝나지 않았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압록강 두만강 연선에 북한 정권이 지면 미국 군대가 딱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0만 대군을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 쫓겨가서 저 양강도 귀때기 쫓겨가 앉아있던 김일성을 살려놓은 거예요. 또 밀고는 안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중국 공산당이 그때 김일성처럼 무모했으면 200만 대군 밀어내서라도 밀고 내려왔을걸요? 딱 38선에서 뭘 준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미국이 눈치를 본 거예요. 그렇다고 80년대 들어와서 구소련이 무기 지원을 하나하나 그 다 사가겠다는 것도 안 팔아졌어요. 중국은 80년대에 들어와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면서 주변 정세가 조용해야 되니까 전쟁 준비 자꾸 하겠다는 북한에다가 목화도 안 팔아졌어요. 화약 만드는 원료인 목화섬 다량으로 북한이 수입해 드리겠던 거예요. 그 목화섬 수출을 딱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이후 북한 군인들은 10년 이상 군사복무하면서도 여느 구분되는 총 사격 훈련도 못하고 들어온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누구도 안 믿어요. 중국 아무리 공산중국 호호해도 막상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의 영향력이 행사된다면 구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발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들이 정치적 생명선은 뭔가 우리 민족끼리 이거예요. 그 불씨를 살리겠다고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15 해방에서 주구장창 남조선을 먹어야 된다고 죽는 날까지 김일성이 떠들어 죽는 날까지 김정일이 떠들어 그 마지막에는 김정일 때 들어와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언이설을 내놓고 제일 위험하고 제일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이걸 꺼내드는 거예요. 8.15 해방? 우리는 앞으로 꼭 북한 자유해방된다, 자유해방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북한에 까는 거 그게 해방되는 날이에요. 8.15 해방에 못지않은 그보다 더 큰 현실에 더 큰 우위를 가지는 해방의 날을 북한 주민들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 민족끼리 타이틀을 걸지 말아야 돼요. 오직 자유민주주의 타이틀을 걸어야 돼요. 우리 민족끼리 제일 위험하고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오니까 우리 민족끼리 좋지 않습니까? 저런 생지옥을 만들어 놓고 북한 주민 300만 이상을 굶겨지고 25만 30만 정치범을 항시 그 보유하고 있고 나라의 국토의 일정 몇 프로를 정치범 수용소로 만들어 놓고 수십만 탈북자를 양성했고 온 나라에 부모 없이 헤매는 애들이 뒤글거리게 만들어 놓은 놈이요. 그러고도 성취하지 않아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 악이 펄펄해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에다 미사일 돌을 던지고 앉아있었어. 이걸 어떻게 김일성 족속을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자들이 위해서 나온 민족주의가 어떻게 순수한 민족주의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어긋난 민족주의가 바로 우리끼리라는 타이틀. 그거예요. 그거예요. 이 우리 민족끼리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는데
어떤 주의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 둘수 없어요. 민족도, 민족 공조도, 민족 공동 번영도, 우리 민족끼리도. 잘못된 애국심, 잘못된 민족주의. 그게 이제 우리끼리는 타이틀에서 우리 우리가 민족끼리 이 주장을 어떤 경우도 자유민주주의 가치 위에 놓을 수 없다. 그겁니다. 제 말은. 그때 8.15 해방되는 날에 그저 소련 군대가 들어오고 그때 다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소련 군대 종군 기자들이 찍은 사진. 그때 소련 사람들이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평양 시민들이 다 나왔는데 식민지 36년 통치를 받았는데 얼마나 깨끗한 백성인지 다 하얀 두루마기 입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하나도 지저분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민족이더라. 이렇게 썰은 사람들이 해고한 것도 다 있어요. 예. 네. 나는 그 기자기 때문에 그런 걸다본 거예요. 아, 그 뜻을 알게 돼. 그 강동이 오며 평안도 다 평양시에 모였는데, 하얀 두루마기 다 입고, 보선 다 신고, 짚신 신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거리에다 나왔더라는 거예요. 아마 서울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또 2차, 독재세 자유해방의 날을 그때는 독립 나라의 광복이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예, 대한민국 북한을 해방하는 날은 자유해방의 날이 될 거예요. 자유해방 예, 우리가 자유해방 이 한반도 전역에서의 자유해방. 지금 우리는 절반 대한민국 헌법에도 부속도서로 한다고 딱돼 있잖아요. 북한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오늘날 절반밖에 실현 안된 거예요. 이게 북한까지 자유화해야 한반도에서의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자유해방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벅차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하고 있고, 네네네네. 지독하게 김일성 족속을 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해방에 대한 그거는 대체로 오늘날의 의미,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해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까지 한번 꿈꿔보네요. 좋은 질문 가져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에는 가끔 네. 물어보시고자 했던데 답은 얻었습니까? 네. 명쾌하게, 충분히? 정말 충분히 다 네, 받았어요. 그럼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